이비두바빠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도봉구에 방학 돈쭈니네를 왔어요. 여기는 대패 삼겹살 도전하는 곳이고요. 도전은 10인분과 20인분으로 나누는데 저는 오늘 20인분 도전하러 왔어요. 오픈 시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손님 있으면 밤새도록 영업한다네요. 좋죠,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신메뉴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자, 양파는 대죠. 대박. 짜장면 같은데? 자, 야채도 많이 많이. 이거 매운 거예요? 매운 거예요. 아. 자, 쌈장도 많이 많이. 아, 쌈장. 완전 취향 저격이네. 고기 접시. 네, 고기 접시도 얼굴만 해. 감사합니다. 보이나요? 이게 5인분이래요, 여러분. 네. 많은데, 몇 개? 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0인분은 저기 불판 달구시고 불에 올리면서 시작이고요. 네. 20인분은 시간이 좀 모자르실 것 같아서 네. 한 판 정도는 구울 시간을 드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첫 판은 이제 먼저 구우시고 네. 그다음에 그 드시면서 시작, 드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20인분은 이게 굽는 시간, 한 판을 굽는 시간을 따로 주신대요. 야우! 그러면 되는 거 여기다 드리고요. 네. 여기 불판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아까 여쭤보니까 날개판이라고 뭐지? 여기 고기 익으면 여기 깍 사이드에 올려서 보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원래 10인분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굽는 것까지 1시간인데 20인분은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거 굽는 한 판은 굽는 시간을 빼준대요. 한 판 다 구우면 그때 딱 시작. 이해하셨죠, 여러분? 사장님, 저 이제 이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계란. 잘 먹겠습니다. 옆에서 놀라시네요. 20인분 먹는다고?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 양파를 좋아해서 밥 두 공기도 먹어야 됩니다. 고기국수 같아. 이게 바로 진정한 고기국수입니다. 리얼 고기국수. 근데 불이 제일 강해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진짜 많이 예이. 맛있어.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쌈장이 찍어서. 맛있어. 그동안 밥을 먹으면 되죠?
밥을 먹어요. 이게 냉동이라서 온도가 약 낮아진대요, 불판이.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불판의 온도가 낮아진답니다. 맛있어요. 근데 맛은 진짜 있어요. 여기가 맛은 있네요. 아까 손님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밥과 함께. 오! 국물 맛있다. 다시 한번 잘 먹겠습니다. 가격도 안 받아요. 오늘 제가 초록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아이 형 노래방에 나가시나요? 노래방에 못가 하지 마요. 맛있어. 고기 맛있어요. 돼지 냄새가 안 나. 여기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집에서 쪽 거예요. 이제 주문 들어가면 바로 썰어 드세요. 아이 저거는 지금 불 제일 센 거예요. 밥도 안 먹다니는데 고기를 왜 가드립니까? 이거 먹고 고기 더 먹으려고요. 손님들이 궁금해서 못 가시겠대요, 지금. 대패는 바삭익히면 맛없어요, 여러분. 전 저 기준, 제 기준. 저는 바삭익힌 고기보다는 약간 육즙이 가득한 고기가 좋아요. 자, 이제 이거 좀 구우면 김치도 한번 올려볼게요.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야채 된장. 매운 건가? 고기 듬뿍. 야채 듬뿍. 이거 마늘. 부활 올리고. 얌얌얌 쩝쩝쩝.
계란찜 하나. 계란찜 하나요. 계란찜 하나. 비빔국수 하나랑 김치 뚝배기 하나요. 쫄면 맛있어요? 그럼요. 네, 쫄면 쫄면. 쫄면.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시키신 거 보고 그게 쫄면인지 비빔국수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네, 쫄면 주세요. 쫄면이요. 계란찜 하나, 김치 뚝배기 하나, 쫄면 하나요. 네. 아, 아까 그냥 현지 분이 고기가 괜찮다. 고기 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 괜히 손님이 많은 식당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김치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쌍추. 쌍추에 마늘을 올려요. 그리고 쌈장도 발라줘요. 그리고 이 양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파님도 올려줍니다. 아, 이 콩나물 진짜 맛있어. 아, 여러분, 여기는 밥도 두 공기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쫄면만 나오면 아주 완벽한 한상. 마지막 고기. 마지막이에요. 오, 계란찜 냄새가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생각보다 여러분. 쫄면. 근데 다른 것도 사이즈 메뉴까지 피스 나왔어. 그러니까 하루 아까가 잘 저어가지고 이 쫄면이 고기집에서 쫄면 처음 보네요. 고기집이 되니까 사이즈 메뉴까지 피스. 그래 되나요? 이렇게 각 화면. 맛있다. 놀랐네. 마지막 고기입니다. 아, 이거 좀 불에 달궈야 돼. 아니, 아직
다 먹은 건 아닌데. 안 먹었어, 너 갔어. 그 정도면 성공. 김치 뚝배기. 뚝배기. 오, 김치찌개 맛있다. 여기 이렇게 놔두면 타지 않고 보온이 된대요. 근데 안 놔주네요. 이것만 다 먹으면 끝이에요. 천천히. 조금만 먹을까요? 네. 아니. 아니. 싸시죠. 아니, 그래도 이거 먹은 거. 타이 먹고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뭐 예의상 그냥 켜놓을까요, 타이머?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네, 궁금해서. 네? 살이 왜 안 쪄요? 찌긴 쪄요. 그렇게 먹으면 배탈 안 나요? 네, 배탈은 안 나요. 일단은 뭐 타이머 켜놓고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생겨가지고. 고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셀프 17분 10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기 방학 감사합니다. 방학 돈 쭈니네에서 20인분 도전 성공. 감사합니다. 이거 뭐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아, 이거 구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드시고요. 더 필요하신 걸 말씀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 드릴 테니까. 아니, 아닌데. 아니 이거는 제가 돈 주고 또 카메라 찍어서 올려야 여기 꼭 네, 네. 네, 여러분 30만 원 받았어요. 오! 네. 그럼 그거 올려야 이걸 또 선물로. 이거는 제가 추가시킨 거는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쓰려. 설치지. 한번 닦을게요. 나도 사가지.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난 사장이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속 안 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박이야. 내가 가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갔어. 자, 편안하게 드시고요. 더 필요하신 거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아, 여러분 오늘 여기 방학 돈 쭈니네에서 저는 대패 삼겹살 20인분 도전을 했는데요. 결과는 17분 10초를 남기고 성공했답니다. 오! 저 끝에 이게 고기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문해가지고 더 먹었고요. 여기 고기가 맛있네요. 괜히 사람이 많은 식당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도전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